자,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자, 또 매년 요즘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죠. 자, 이 고정금리 대출 보면은 이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우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이 내용이겠죠. 이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우리가 약정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죠. 이 대출 이자율을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 뭐 계약 이자율인데 여기에 이렇게 높을 수 있죠. 자, 높게 되면은 이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이익을 얻겠지만은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죠. 이 금리 변동,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우리가 오염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나오는데 또 시험 문제는요. 밑에 있는 경우를 2년 연속 정답으로 물었는데, 자, 이런 경우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고정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우리는 대출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을 얻겠지만은 이때 차입자는 손해를 보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우리가 차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경우는 차입자는 이 손해를 보니까 이 신규 대출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이 낮은 금리로 돈을 갚는 게 높은가, 계속 만기까지 그래도 가는 게 유리한가 비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조기 상환,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조기 상환에 있어서의 유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면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야 돼. 이 재금융,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금융 또는 이것을 요즘 금융기관 대환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 대환대출. 그래서 다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이미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을 조기 상환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여기서 두 문제 출제했는데 또 2년 전에도 출제했고요. 계속 이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고정금리 대출이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 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예상 인플레이션. 자, 예상 인플레이션은 2%다. 그런데 이 실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4%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은 요 차이 2%만큼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또는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이 소득과 부를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뭐 한다? 우리는 재분배를 하게 되죠. 이 명목상의 이자율인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명목상의 금리인 고정대출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이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 채권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2%만큼 돈이 더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고 이 채무자인 차입자는 이익을 또 우리가 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또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이 변동금리 대출이죠. 자,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이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때 변동금리 대출에서 대출금리는 우리 귀에 많이 익었어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요즘 뭐 기준금리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대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대준 거죠. 이 가산금리를 마진이라고 하죠. 또 오이함, 가중금리라고 합니다. 이 가산금리를 우리는 마진 또는 오이함, 가중금리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은행에 대한 차입자의 거래 실적, 뭐 연체 실적 이런 게 영향을 주는데, 뭐 여러분이 차입자의 이 신용도와 관련 있죠. 신용도가 좋으면은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거고, 신용도가 나쁘면 가산금리는 올라가는데,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로 하지, 대출 중간에는 변화가 없어요. 가산금리는요, 여러분 대출 중간에 변화가 없다. 대출 중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출, 여러분 받을 때, 대출 금리 결정할 때 필요로 하지, 대출 중간에는 변화가 없다. 이때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기준 금리인데,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기준 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까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죠?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얼마? 3개월이죠. 그럼 1년에, 90일이니까 1년에 4번 금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2년 말에 도입을 했죠. 자, 이 CD 금리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실제, 어떻게 돼요?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지수가 나타나죠. 이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해서 구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도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코픽스라고 하죠. 코픽스. 그래서 코픽스 올해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6개월, 뭐 1년이 될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이 신규 우리가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 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자, 우선은 두 가지 기준 금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 코픽스 금리나 CD 금리가 오르면은 이 기준 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CD 금리가 하락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관계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요 내용 많이 출제를 하죠.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 차입자와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 위험,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 한다? 전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요 내용이 또한세번 정도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게또 요거죠. 이 대출 시점. 또 최근에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인데, 이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고정 금리 대출 변동 금리 대출이 있는데 어리가 크다. 이 고정 금리 대출이 더 높죠. 자, 그러면은 이 대출 시점에서의 이 초기 이자율에 있어서 이 변동 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뭐냐? 낮은 이유. 이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은 위에서 설명했어요. 이 차입자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차입자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관련해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출을 받았을 때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보는데, 자, 여러분이,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제일 먼저 우선 원금부터 볼까요? 자, 원금 균등. 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CAM이라고 쓰죠, 약으로. 자, 이런 백화점에서 10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은 이 할부에 대한 상환금과 그때그때 잔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서 갚아 나가는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은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은 2억이다. 자, 대출금은 2억인데 고정 우리가 대출 금리는 연 5%다. 고정 대출 금리는 연 5%다. 자, 만기 대출 기간, 융자 기간, 저당 기간, 전체 상환 기간 만기는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자, 매년 상환 조건에 있어서 자, 매년 상환 조건에서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 2억 원이죠. 자, 이 대출금 2억 원을 만기로 나눠준다. 만기가 몇 년? 20년으로 나눠주면은 자, 첫 번째 해 얼마? 1,000만 원 갚고, 두 번째 해도 1,000만 원 갚아요.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20년짜리도 1,000만 원을 갚죠. 자, 이렇게 매년 갚아 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1,000만 원 동일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원금이 이렇게 만기까지 계속 1,0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 원금 상환 곡선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선. 자, 이자는 얼마냐? 이자는 매 기간마다의 융자 잔고. 자, 이자는 매 기간마다의 융자 잔고지. 미상환된 원금의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융자 잔고는 처음에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얼마? 2억 원이고, 이자율 연5% 곱해줘도 얼마? 1,000만 원이죠.
그럼 더해주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나오죠? 처음에 2천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 자, 두 번째는요, 원금은 변화가 없는데, 1천만 원 원금 갚으니까 융자 잔고는 1억 9천만 원이 나와요. 1억 9천만 원인데, 여기다가 5% 연 이자율 곱해주면 얼마 나오냐? 이자는 950만 원. 그러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는 1950만 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자는 어떤 형태? 자, 이자는 이렇게 죠. 만기 처음에는 얼마? 이자 처음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950. 자, 원금이 1000만 원씩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도 일정 금액씩 감소해. 점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처음에 1000만 원, 950, 900, 85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이자 지급 곡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원리금은 얼마냐? 원금 플러스 이자. 자, 여러분, 원금 플러스 이자인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얼마? 처음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1950. 그 다음에 1900.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뭐가 된다?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온게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우리는 또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 자,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 이걸 계속 출제를 하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는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시험에 많이 나오죠. 24회도 출제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융자 잔고는,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 대출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이게 대출금인데, 처음에는 제로일 때는 대출 시점에서 요 점이 2억이야.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융자 잔고는 1900, 그 다음에 1800.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만기는 전에 갚았죠. CAM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게 초기죠. 그러면 이만큼은 원금 갚았고 이 금액이 미상환된 원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지금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그림.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요겁니다. 만기까지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약어로 CPM이라고 해요. CPM은 이거는 원리금 균등입니다. CPM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자,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배웠던 그림, 이런 그림 배우셨죠?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가 되고,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죠. 자, 초기에 이렇게 초기에 어떻게 돼요?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적은데,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을 하죠. 자, 이때 만기의 약 3분의 2, 만기의 약 3분의 2 정도가 남았을 때 대출금의 약 50%가 상환되었다고 볼수 있다는 그런 내용.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그럼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우리는
미상환된 원금은 상당히 많죠. 자,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게 바로 CPM이죠. CPM. 자, 그래서 이 CPM일 때, 이 CPM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CPM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는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이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의 이 만기까지의 뭐라고 표주면 저당 상수. 자, 만기까지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걸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요걸 구한 다음, 이자를 그 다음에 구해야겠죠.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에 이자 유를 곱해주면은 이자를 구해. 이자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원금을 구하면 돼. 원금. 상환액은 뭐에서? 우에서 첫 번째에서 구한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지급액을 우리는 빼주면은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산 문제 출제라면요, 요 수식 두 개를 이용한 문제죠. 계산 문제 나오면은. 자, 그리고 GPM은 처음 1년 동안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상당히 낮게,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을 발생해서 이렇게 상당히 높게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원리금 상환이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부담액을 높여가는 이 방식을 GPM. G는 gradually, 점차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높여간다. 이걸 뭐라고 하죠? 원리금. 원리금, 요거는 최증식 상환 방법. 자, 원리금. 최증식 상환 방법이라. 원리금 최증식 상환 방법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네, 상환 대출이라고 해요. 점증 상환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상당히 낮게 하거든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상당히 낮게 20만 원이다. 근데 이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 80만 원인데 요거에도 못 미쳐요. 못 미쳐다 보니까 이 대출금, 이 대출받은 금액인데 뭐를 이자 지급액으로 못 미친 이것을 여기에 더해주죠. 요걸 여기에 더해주다 보면은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은 초기에 대출금보다 더 많은 상태를 우리 마이너스 부의 원금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가 더 많은 이렇게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바로 GPM이고요. 시험 문제는 또 요걸 많이 출제하죠. 대출 중간에 우리는 조기에 중도 상환을 했을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적은 거. 요걸 한 다섯 번 출제했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가장 많은 건 GPM이죠. 요거 한 다섯 번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기에 어디가 많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가장 많고 GPM이 가장 낮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낮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하고 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GPM이고 그럼 CM은 원금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CAM은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은 CAM.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데 시험 문제 많이 또 출제하고요. 또 지문 있다 보면 또 이런 용어도 나와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것은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똑같아요. 왜?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매 기간 이자만 갚잖아. 그러니까 이자는 대출금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자도 똑같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고 매년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383페이지에 이 저당의 유동화가 나오죠. 자, 작년에 여기서 세 문제 출제했거든요. 지금 앞에서. 그래서 평균 두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저당의 유동화는 당연히 주택 수요자,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자를 우리는 차입자라고 해. 이 차입자는 주택에 있어서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합니다.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료론을 우리가 대출받죠. 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이 금융기관은 이 대출자 또는 저당권자라고 하는데 1차 저당 대출 기간을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차 저당 대출 기간이죠. 자, 이때 보금자리로는 우리는 고정 금리란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대출 기간은 4개밖에 없어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데,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말하는데, 이 시장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 1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돼.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주택 담보로 해서 자금을 또 대출해 주는 시장이다. 주택 담보 또 대출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해요.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우리가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인데, 우리나라에는 1999년까지는 1차 저당 시장만 있었던 거예요. 2000년에 2차 저당 시장이 도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대출 재원을 가졌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면 이 재원이 부족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대출 재원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하지 못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이 문제를 유동성 위험인데, 이 유동성 위험이 점점 우리가 높아져요.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이다.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98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저당 또는 저당권의
저당 또는 저당권에 유동하라고 하죠. 저당 또는 저당권에 유동하다. 그러면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팔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주택 저당 채권 하나 뭐 1억만 팔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팔아도 뭐 2천억 이렇게 팔아야 돼. 그래서 저당 채권 여러분 만 원짜리를 100개 묶어서 띠로 하죠, 은행에. 그렇게 묶어야 돼. 예, 집합물 묶은 걸 팔아야죠. 집합물을 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죠. 그럼 누구에게 매각을 하느냐? 자, 누구에게 매각을 하느냐? 바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 SPC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인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의 본점 외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하고요. 자, 2004년 2월 달에 설립을 했죠. 3월 1일 설립을 했죠.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합병을 해서 설립을 했고 국가와 우리는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할 때는 묶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패키지죠. 우리 여행상품 패키지가 있듯이 패키지로 묶어요. 그래서 대출 지역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든지 우리가 대출 만기가 같은 것끼리 또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우리는 묶는 거예요. 패키지 해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저당대출기관인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기도 하고 또 자금이 부족해지면 공급자금이 부족해지면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또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인데 이 MBS를 발행해서 우리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그러면 또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2차 저당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시장. 그럼 작년 시험에 이렇게 냈죠. 2차 저당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1차 저당시장에 공급한다? 맞는 질문. 작년에 그걸 출제했어요. 공급시장.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여기서 자금 조달해서 이쪽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주택저당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저당시장은 이 주택저당채권이 요거는 유통되는 시장. 유통된다는 의미는 뭐죠? 유통된다는 것은 기존의 주택저당채권이 서로 사고 파는 그 시장을 말한다. 자, 그럼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부족해지지만은 계속 자금이 저당채권을 매각하면 들어오죠. 그래서 유동성이 뭐한다? 증가하죠.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 유동성 위험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지. 유동성 위험은 점점 감소를 하겠고 또 국제결제은행 BIS인데 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적게 된다는 얘기죠. 또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수유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차 저당 장벽을 보면요.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1차 저당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2차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단기 금융기관은 외부로부터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다 보면요, 자금의 경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 자금 조달을 장기로 바꿔줘야 돼. 그걸 해주는 게 저당의 유동화예요.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속 매각을 하면은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신용창조입니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또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높아야 금융기관은 요 차이만큼 이득을 얻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죠. 그리고 투자자는 자신의 최소한 충족되를 요구 수익률이 3%인데 MBS가 5% 주겠다. 그러면 뭐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이 조건이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가끔 또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MBS 종류 386페이지 보시면은 MBS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이네 가지인데 MBS는요, 여러분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이지만은 MBS는 고정금리로 발행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발생하는데, 이 종류 네 가지 중에 작년에는 세 가지가 출제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네 가지 개념 그리고 그 주택연금에 관련된 사항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